제조업에서 모바일 기기 사용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절반은 모바일 기기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캠핑용품의 디자인 출원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허청 조사 결과 캠핑용품 디자인 출원이 최근 10년 동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학인재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융합기술축전이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융합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두 곳 중 한 곳은 모바일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48.3%가 모바일 기기를 회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69.2%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중소기업은 37.2%에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과 가방, 신발이 가장 많았고 식음료, 부품 등의 순이었습니다. 캠핑 인구 증가와 더불어 캠핑용품의 디자인 출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침낭과 텐트, 코펠 등 9개 주요 캠핑용품 디자인 출원이 2005년 107건에서 2014년 307건으로 10년간 2.9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디자인 출원이 1.4배 증가한 것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세입니다. 특허청은 캠핑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디자인 출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국교원대학교 제6회 대한민국 융합기술축전이 열렸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행사에는 로봇과 오토마타, 무인항공기, 재난안전, 3D 프린트 등의 분야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100팀이 출전했습니다. 최신 공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결하고 겨루는 장입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중고등대학생들이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각자 융합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 가지 도형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뜻하는 테셀레이션을 이용해 빛 상자를 만드는 체험입니다. 빛을 반사하는 거울질을 물방울 무늬로 만들고 그 위에 다양한 색을 칠한 테셀레이션을 붙여주면 색이 반사가 돼 나오는 원리입니다. 수학적으로 활용한다면 정해진 공간에 똑같은 도형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도안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고요. 물리적으로 이용한다면 빛을 반사시켜서 색깔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소개된 융합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은 학생들이 직접 고안하고 개발한 것들입니다. 마치 놀이를 하듯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기술의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거는 창의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바로 이 융합기술 축전을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 융합기술 축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즐기면서 협력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기술 축전은 매년 경연 부문을 확대하고 있어 참여 학생과 참여 기업의 수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더 크게 더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융합기술 축전을 통해서 융합기술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진로에 대한 체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융합기술 축전은 공학인재 육성을 위해 기술과 공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문화 확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